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부모님. 반갑습니다. 네. 아무분 오셨나요? 네, 아직 안 오셨어요. 네. 부지런하시네, 우리 부모님이도. 안녕하십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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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오늘 행사 준비하느라고, 토론 준비하느라고 했었습니다. 아, 저희야 끝냈죠. 네, 이제 추첨하면 될까요? 두 분이 긴장되시지 않습니까? 긴장되지요. 특별히 뭐 준비한 건 아니고 예상 질문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를 했습니다. 원래 피부가 좋은데 또 빠르네요. 평소 가지고 있는 교육 신념이죠. 예, 토론을 뭐 준비하기보다는 예, 좋은 질문들 이번에 선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같은 게 요즘 인사 어떻게 하십니까? 우리 유권자들 만나시면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. 없어요. 그냥 있어야 되지 않을까? 안녕 뭐 이렇게 뭐 존중 하시던지 이제 교육감 선거에서 우리 부산 교육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건지를 놓고 충분한 TV 토론 기회 이런 게 주어지면 좋겠는데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그동안 제가 생각하고 준비해왔던 걸 다 쏟아낼 생각입니다. 교육 정책을 두고 누가 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할 건가 하는 정책 대결의 장으로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. 끝까지 페어플레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. 인사하실 때 주요 하는 멘트가 어떤 게 있으세요? 우리 학부모, 우리 교육가족들에게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 이렇게 일단 많이 하는 분. 지금 마음이 좀 어떠세요? 아주 좋죠. 토론이라는 게 얼마나 좋아요.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그 어떤 정책적 신념이 그대로 묻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. 그죠? 김석준 후보님 열심히 해서 함께 파이팅 합시다. 예,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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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지금 APEC 반대를 주도하셨습니다. 이거 분명히 이 후보님 이 부분 말씀하셨죠? 그 언제 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적이 있을 겁니다. 그런 적이 있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. 네. 아, 이런 부산 교육을 놓고 절체절명의 위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말 그대로 헌신적으로 일해온 우리 교육가족에 대한 모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 우선에 하우군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하시겠습니까? 오늘을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 부산 교육감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이 판단이 되려고 봅니다.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네요. 할 얘기는 많았는데 다 충분히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말씀했습니다.